죄송합니다. 오프닝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자, 제대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팀메이트 스타 팀의 깨달아 퀴즈다. 오늘 첫 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 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저그 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저그전. 예, 오늘 좀 저그 대 프로토스 전 상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스카웃을 제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드는 질카웃. 상대방을 공격으로 찍어 누르는 질카웃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맨날 첫경기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시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첫이 중요한 거잖아. 첫날밤, 첫 경험, 첫... 예, 그쵸. 그쵸. 일단 뭐 일단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은 사내방이 드론 라바 움직이는 센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내방이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보다 스포니프로 먼저 지어지키면서 일단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는 모습. 일 못하겠지 일 못하겠지 출발 이러면서 떼어줍니다. 게이득이죠. 뭐하냐, 어디 가냐, 너는, 예. 일단, 앞마당 멀티만 못하게 해주면서, 그냥 저는 무난하게 앞마당 멀티 가져간 다음에 지을게요. 사내방이 저글링이 아마도 찍혀도 저한테 바로 달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앞마당 멀티를 하고, 그러면서, 사내방 저글링을 막아내는 움직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일단 사내방 오버로드가 오니까 캐논 한 개 짓고 앞마당 멀티 갈게요. 걔는 한 개의 앞마당 멀티라도 일단 충분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자, 이거 먼저 때리면 돼요. 아, 주발 내가 먼저 맞았어. 이건 이긴다. 빼요. 이건 안 돼. 이 저글링이 팔럿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갑니다.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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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핏짓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상대방이 어차피 저거를 깨야지만 안마다 버티를 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끌어주면서 저걸리 더 찍어라, 안마다 버티 더 늦게 해라, 그러면서 나는 할 거 한다 라는 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만큼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면은 이 뒤가 가볍게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저걸 6개를 생산. 자, 그러면서 저는 프로브를 쭉쭉 찍어내면서 앞마당 가스를, 아, 본진 가스를 켜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죠. 다른 분 본진 가스를 지었나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트리플 멀티를 들어갔어도 일단은 테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자, 이건 눌러주면은 바로 피할 수 있어요. 센스 있는 플레이. 자, 이러면서 돌아줍니다. 돌아 도라에몽.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내가 일단 피해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캐논 한 개이기 때문에 사내의 과감히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야, 야, 프로브 찌르기 이득 봤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질러 뽑아주도록 하면서 코어를 지어주도록 합니다. 코어 짓고 캐논 늘릴게요.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고. 자, 프로브를 붙여줍니다. 자, 프로브를 붙일 때 이렇게 미네랄을 하나씩 나눠주면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사내망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입구 쪽에 질럿을 세워놓고 막으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은 못 뚫습니다. 그죠? 센스 있죠? 이티에 이 정도 센스가 있어야지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진 프로브가 다시 한번 정찰을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다. 이티의 상황이 무난하고 이티답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티가 말한 아까의 빌드, 질럿과 스카웃을 동시에 사용하는 질카웃 빌드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 좋아. 기분 좋아. 우리 역전승도 해냈고, 자, 방송 분량 충분히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하면 돼요. 좋아, 좋아. 좋아, 모든 것을 좋아. 자, 또 쭉쭉 찍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왓타임님 별풍선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서 찌르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자, 그런 질럿들. 자, 안마당 캐논 완성. 상대방 일단 어떤 빌드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레어 테크로 올라가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대처만 제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자, 파일럿 끊임없이 지어주도록 하는 사람의 추가적인 멀티에 드론이 몇 개나 붙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아직까지 드론 없고 사람의 저걸링 더 찍었어요. 이거 저걸링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쭉쭉 돌려주도록 하면서 돌리기 빙글빙글 돌아가며 돌려줍시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캐논 한 개 더 짓게요. 이게 제가 캐논 한 개 더 짓는 이유는 상대방 여기서 뭔가 플레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찍을 타이밍은 맞는데 자, 그렇다고 상대방이 이제 그 공격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컷의 완성 이러면서 스카웃 찍어주도록 하면서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돈이 되면 뭐한다? 스타일 트를 들려주면서 이후에 스카웃을 준비해주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커서가 들어가서 상대방 빌드를 보고 캐논을 지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깔끔하고 무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좋아. 오버로단 또 잡고 자, 저걸 좀 잡아주는 센스. 드론을 열심히 뽑고 있고 산에 운영을 들어가는 그런 빌드네요. 좋습니다. 이러면서 질럿 한번 찔러주고요. 자, 프로브 찍어주고 프로브 쭉쭉 찍고 팔로 찍어주도록 하면서 운영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산에 이제 커세어를 잡기 위한 스쿼드를 뽑고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유리하고 그러면서 앞마다 공업 질럿에 공업 찍어줘야 돼요. 이 타이밍. 그리고 스피드업은 나중에 찍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찍어도 되고 일단 사람 심시티 신경 쓰는 모습 확인했고요. 이쪽 멀티에 근데 드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괴롭힘을 좀 당하겠네요. 상대방 좋아요. 좋아. 오버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 흔들리죠? 지금 커세어를 잡기 위해서 스쿼드를 뽑았는데 막상 공격을 온 것은 질럿. 사람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제 사우드 이깁니다. 금방 무관해요. 컨트롤. 아, 좋아요. 컨트롤. 아, 좋아요. 이도 보고 있죠. 좋아.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쭉쭉 찍어요. 그러면서 파일럿을 질카웃의 가장 팁은 뭐냐면은 파일럿을 진짜 잘 지어놔야 돼요. 이게 게이트를 순식간에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파일럿을 가볍게 건설해주고 사람이 스피드업을 먼저 찍었네요.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방어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뭐 드랍이라든지 이후의 플레이를 그렇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 좋았어. 그러면서 아둔 좋습니다. 깔끔한데? 너무 잘하는데 이 티가. 자, 스피드업이 되면서 스카웃이 출동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출동하면서 게이트 늘리는 거예요. 게이트를 언제 늘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출동하면서 늘리는 겁니다. 컨셉 뒤졌고요. 자, 출동하면서 이제 늘려줍니다. 먼저 4, 5, 6, 하나 더. 3, 4, 5, 6, 7. 7, 오케이. 아니, 3, 4, 5, 6, 7. 여따 짓들. 자, 이제 갑니다. 자, 스피드업과 공유업이 된 환상의 스카웃. 가도록. 그러면서 멀티 준비하는 척 움직일게요. 연기가 정말 중요해. 연기가 정말 중요하고, 팔로 맞막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스피드업 찍어주고요. 들어갑니다.